멋있다. 그래서 멋있어. 시장에 갑니다. 붕따오 시장. 거기서 뭐 옷 같은 것도 사고. 괜찮아. 나 지금 옷이랑 괜찮네. 이제 쇼핑은 끝내고 이제 그 뭐냐 예수상으로 갑니다. 예수상. 예수상에 가려면은 양말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긴 바지를 입어야 돼서 제가 이렇게 샀고 이제 예수상이 진짜 뷰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네 컴백. 거. 38단. 야, 좀 더 지모아 관터야. Am I a bacon for 공간과? 지금 권야. 아. 뭐? 양말 필요 없다는데? 아, 어? 양말 필요 없대. 양말 필요 없다고? 어. 예, 됐어. 그다. 지금 여기가 날씨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반팔을 무조건 입어야 되고 양말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양말을 사 왔는데 양말 안 신어도 된다고 해서 양말을 안 신고 이제 반팔만 입고 가려고 합니다. 아 더워. 아 저 될 텐데. You need to see it? Yeah. Go up. Yeah. Yeah. And hands. Hands. For inside. Wow. Yeah. But when hand for go up is here, it's okay. Yeah. Yeah. 여기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어가야 된대요. 엄브렐라, 엄브렐라. 엄브렐라? No, no. 엄브렐라. 아니, 맞아, 물도 안 된다고 했다. 야,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우, 더워라. 마트 같은 게 있네. 야, 무슨 스포츠카네. 뭐야? 야,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와 여기 메로나 있다. 메로나. 메로나 코코넛 맛도 있는데? 살면서 처음 봐. 이렇게 아이스크림 두 개랑 물이랑 이온 음료 해서 6만 불. 예를 들어 3천 원 합니다. 3천 원. 까만. 와 여기 더운 날 오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와 잠자리야 이거? 근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 너무 더워요. 모기보다 맛있는데. 야 재원이 한번 찍어줘. 재원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나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다녀. 김 내 땀 너. 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너무 더워서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아 더워. 네, 여기가 근데 1974년에 세워졌대요. 그 뭐냐 베트남 가톨릭 협회 거기에서 이제 30m 높이래요. 이게 30m 높이 세워졌고 몇 년이었지? 2012년인가? 이제 거기에 그 아시아에서 가장 뭐한 그런 건축물 탑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엄청 미국적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가네요. 가자. 계단이 진짜 몇백 개가 수백 개가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힘들어요.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이제 그냥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 스팟에서 쉬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다 왔다, 다 왔다. 와, 조금만 힘내자. 다 왔어, 다 왔어. 와, 아 힘들어. 아. 빨리 파이팅. 와 크긴 하네. 겨드랑이 땀나신 것 같은데? 이쁘네 이거. 우와 와 이거 엄청 이쁘다. 거의 플로리다 저리 가란데 여기? 플로리다 사진으로만 봄. 우와 뷰가 기가 막히네 진짜로. 올만하네 여기.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진짜로. 오시면은 이렇게 라피지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거. 여기 시원하네 여기 안쪽에. No bag, no water. 이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엉덩이만 봐. 아니 엉덩이만 봐. 나도 선민 엉덩이만 보여줘. 나 좀 부담스러운데? 아 빨리 가. 끝이 없어.
야, 뷰가 이쁘네 여기가. 뭐 사진 찍어야겠다. 아, 다 올라왔다. 아, 다 왔어? 다. 아, 다 왔네. 아, 야, 씨, 도라이다. 우와. 어때? 오, 미쳤어, 미쳤어. 어, 야, 나 올 것 같아. 우와. 어디서인데?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아이고, 씨. 예수 눈빛 여기 있네. 아! 예수님이 항상 이걸 바라보시네. 이렇게. 저걸로 와, 저걸로 와. 아! 아! 자, 하나. 와, 엄청 이쁘다, 진짜. 여기 무조건 올라올만 하네. 시원하다, 심지어. 아, 나도 사진 찍고 싶다. 나 안 볼래. 내려가자. 이거 손이네. 나 내려갈래. 여기 사람 못 올라가게 이거 해놨네, 가시. 아, 나 내려갈래. 왜? 무서워. 와, 이제, 아니, 너 내려가면 다 비켜줘야 되잖아. 나 내려가. 내가 내려가. 지나가, 지나가. 좁다 좁아. 딱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큼의 크기가 있어 이렇게. 야, 이쁘게 나오는데? 다리 부들부들 떤다. 다리야. 사진 찍을게. 오케이. 아, 이거 찍으면 어떡해. 왜? 아, 가자 이제. 다리 부들. 가자고, 이거 가자고. 가자고. 아, 찍지 말고 빨리 가자고. 아, 가자고 빨리. 아니, 안 무서워. 한번 봐봐. 아, 싫어. 어? 지금 위에 갔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고 애기들이고 그냥 다 올라갔다 와요. 그래서 진짜 올라갈 만은 해요. 나쁘지 않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 눈높이 옆에 손 보이죠? 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넌 뭐하냐? 사진도 안 찍고? 찍었어. 아, 갈비뼈 진 사람 업어주기. 갈비뼈 진 사람 가방을 다 들어주기 하자. 콜. 안 내면 진 거 해갈보. 아! 어림덥다. 이거 솔직히 짰지? 소리야. 안 짰어? 자, 이거. 아. 네가 씨, 네가. 야, 씨. 이렇게 뭐 대낭 여행. 멋있는데? 유튜버 하도훈이의 실체. 아, 편하다. 카메라 없으니까. 아, 지금 일단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는데 여기 보이나 이거 모기? 어, 모기 두 방 물렸어요. 저희 이제 내일 호치민으로 돌아가야 돼서 버스 예매하러 갑니다. 아, 좋다. 여기에 와서 이제 티켓을 살 수가 있어요, 저희가. 11시 45분에 스텔로 픽업을 한답니다. 가격은 2만 원, 인당 만 원씩. 이제 숙소에서 재정비를 마치고 바닷가로 갑니다. 동따에는 해변 가장 유명하다 해서 원래 가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갑니다. 출발할까? 너 완전 현질인데? 아, 벌레가 너무 많아. 출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제가 먹을 거 샀거든요. 닭강정 이런 거, 망고랑 이런 거 먹고. 저 돈 가져왔어? 망고, 용과, 근데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될 거 같아. 수박, 용과, 자. 아, 번호가 있구나. 그래? 까만. 별로 안 달다. 와, 냄새 이랬다. 되게 맛있어. 야, 빨리 와.
아니 나? 안 야, 보여? 나... 코를 계속 풀어서 그런가? 내 생각에 이게 너무 짜서 그런가? 여기 보면은 몸에 뭐가 묻어요 보면. 뭐지? 아 몸 닦아보자 뒤에. 아. 이렇게 어 눈 좀 깨 너 좀 닦았어? 이거 봐. 이렇게 묻었는데? 뭐가 자꾸 묻어요 이게. 아 이거 털이네?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늘 야식 내기 여기에서 저희 지린대까지 뛰어가기. 뭐 수영하든 뛰든 뭘 하든 자기 마음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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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기서 바로 씻고 가려고 합니다. 아. 이거 뭐라 하는 거야? 삼만동? 삼만동. 삼만동이 삼만동. 이렇게 다 말리고 밥 먹으러 가면 돼, 야시장에. 하지만 낭만 아니겠어. 오토바이는 이제 물지 한번 싹 말려주고 바로 이제 야시장 가야지. 다시 비워요, 비워. 쉽지 않습니다. 비가 엄청 와요 또. 아. 여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먹구름이 너무 껴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못 먹겠다 이거. 출발 출발 가자. 가지고 갈까? 우리 집에 차 대고. 세우자 세우자 상민이. 갈까? 안녕 친구들. 어떻게 어디 들어갈까? 어? 집이 어, 위치를 모르잖아. 내가 쭉 갔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가자 가자. 야 너도 똑같아. 오빠 처음 봤지 2일차에 너무 고난이도였다 우리. 와 지금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왔는데 밖에 비가 진짜 미쳤어요 거의. 와 비가 말이 안 됩니다. 와 어 이게 베트남의 우기입니다. 베트남의 우기. 와 야 너 수건 하나 여기. 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숲에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지금 바로 밥 먹으러 가려고 해요. 공따우 비에 호되게 혼났습니다. 정말 이게 다 낭만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또 해산물집 먹으러 갑니다. 이제 호치민 가면 해산물 사실 비싸진다 해서 쌀 때 먹어야죠. 많이. 가자. 어 여기가 평점이 4.9인가? 일단은 엄청 깔끔하다. 이 자체가 메뉴판 자체가 엄청 맛있는 거 많네. 와 짜도 짜도다. 이거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이건? 해산물. 보통은 고기랑 다진 게 약간 모르겠는데. 아 다진 육? 고기랑 야채 다진 거. 다진 그 포크가 있었고 씨푸드가 있었는데 우리 씨푸드로 했어. 아 그래? 어 해산물 다진 육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어묵 튀긴 어묵 맛? 이렇게 고급게 맛이네. 정확하네.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은데? 응? 야 죽이는데? 와
개당 2,000원짜리. 근데 이게 냄새가 희한하다. 이게 약간 마라탕 같은데. 이건 이제 새우에 베이컨 입힌 겁니다. 우와, 맛있겠다. 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 먹어볼게요. 굴이에요 굴. 굴이랑 치즈랑 계란이랑 섞여 있습니다. 얘는 국물이 같이. 치즈향이 좀 세네. 계란이랑 좀 잘 어울리네. 베이컨 여기 아, 촬영 중이야? 이거 진짜 무조건 드세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완전 내 입맛. 어린이 입맛. 나 이제 안 찍냐? 마늘 볶음밥입니다. 대박. 와. 먹어봐, 먹어봐. 어때? 맛있어? 뭘 만해? 챙길 수 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케첩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어떻게 먹어? 우와, 와, 이거 상민이 얼굴만 한데? 아 먹어야 되나? 능수라고. 새우 먹을게, 새우. 일단 먹자. 통통한 거 봐라. 성민이 뱃살 같다. 와, 살. 이걸 뜯어야 돼?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먹어 이렇게. 밖에 양념을 칠해놔서. 근데 엄청 살이 쫄깃쫄깃한데. 어, 살이 맛있다. 씹는 맛이 있네. 부드럽다. 어, 이거 좀 뜯어놔. 엄청 통통하고 엄청 많아. 쫄깃쫄깃하네. 입안에서 감격. 맞아. 맞지? 입안이 좀 너무 쫄깃쫄깃하고 너무 와이 좀 심해 있어서 좀 쫄깃쫄깃한가? 그래서 한국산도 맛있는 거야. 아, 맞네. 그래? 근데? 아구찜도 쫄깃쫄깃하다. 약간 아구찜가다. 같은 거야. 아구찜가다. 친구야, 친구. 아구찜이 그렇게 심해 있어? 맞네, 아구가 심해 있네. 옆에 잘 넣은 친구 잡아왔네. 세 명에서 일곱 개 시켜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밥 조금 남기고 이 구르포도 조금 남기고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와, 해산물로 배 채우기 쉽지 않은데 진짜 맛있었어. 광추, 광추. 인정? 200만 원 나왔습니다. 하나로 10만 원. 비와요, 비와. 아, 땡큐, 땡큐. 됐다. 마지막 밥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호치민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꼭 오세요. 진짜 서비스도 엄청 친절하시고 엄청 맛있습니다. 가격도 싼 건가 싼 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합니다. 저희한테 진짜 맛있어요. 최고.